아, 오늘 드디어 라파스로 가는 길입니다. 확실히 어제는 좀 공휴일이고 해서 좀 상점들도 많이 문 닫고 그래가지고 조용했는데 도시가 확실히 오늘 다시 공휴일 다음 날 이제 평일날이고 이러니까 사람들도 활기차게 이제 다니고 오늘 이제 드디어 볼리비아의 사실상 수도 라파스를 이제 가는데 또 한 가지 좀 기대되는 게 한 200km 좀 넘거든요. 우루로에서 뭐 우루로에서 라파스 가는 길이 뭐 직선이다 보니까 뭐 속도도 좀 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날씨도 뭐 나쁘지 않거든요. 여기 다만 이제 우루로 여기는 날씨가 좀 괜찮은데 이제 오늘 좀 라파스 거기가 날씨 보니까 좀 구름 끼고 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비 올 가능성도 있고 가면서 뭐 고도의 차이는 뭐 없겠지만 뭐 이게 구름 끼고 날씨 때문에 라파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추워질 것 같거든요. 오늘 라파스 날씨가 좀 구름 끼고 또 오후에는 또 비 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근데 뭐 여기 오르로에서 라파스 가는 길이 길이 좋고 간만에 재밌게 라이딩 즐기면서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아 진짜 이게 좋은 게 맨날 꼬불꼬불하고 험악한 데만 다니다가 이렇게 쭉쭉 뻗은 이런 직선 도로 이렇게 달리니까 아 기분이 너무 좋네요. 오늘 구름이 좀 많이 끼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데 햇빛만 쫙 나고 날씨만 좋으면 진짜 여기 이런 도로 이렇게 쭉 달리면 진짜 이제 기분 전환이 확 되거든요. 아 여기 볼리비아 다닌 도로들 중에서 제일 라이딩하기 괜찮은 그런 구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거든요. 속도 내기도 괜찮고 뭐 시야도 탁 트여가지고 뭐 막히는 게 없고 가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고원지대 이런 풍경도 이런 볼만하기 때문에 아니 여기 오르로이 라파스 구간이 이 바이크 성능 최대로 한번 뽑아내기 좋은 그런 구간일 것 같아요. 솔직히 제가 그렇게 빨리 달리는 편도 아닌데 막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난번에 한번 사고 난 것도 있고 이게 좀 겁이 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최대 속도를 내더라도 한 100km 안쪽으로 안팎으로 이렇게 해서 다니는 편인데 여기는 또 속도도 낼 수 있고 또 그 속도를 유지할 만큼 또 이제 그 루트가 기니까 여기 이 속도면은 뭐 한 2시간 정도면은 라파스 금방 도착하겠는데요. 근데 뭐 제가 그렇게 천천히 빨리 안 달리고 또 중간중간에 또 쉬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사이에 한 4시간 안쪽으로 해서 도착할 건데 그래도 최대한 좀 일찍 도착하려고 하거든요. 라파스에서는 이것저것 좀 해보고 싶은 게 많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 좀 묵을 장소를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렴하면서도 괜찮고 인터넷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저 바이크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그런 숙소를 좀 찾아야 되니까 몇 군데 가기 전에 이미 알아보긴 했는데 또 가서 또 확인하고 또 가격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아무래도 하루 이틀 머물 게 아니니까 그래서 라파스에서는 좀 몇 군데 한 군데 정도 유적지 한번 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데스로드 자전거 타고 하는 거 그거 한번 하고 오히려 데스로드보다 더 데스로드 같은 그런 절벽길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는 이 한국인 관광객들한테는 잘 안 알려져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는 잘 안 알려져 있는 곳이긴 한데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만에 따리카 이후로 또 오늘은 라파스 도착하자마자 또 한식당 가서 또 얼큰한 뭐 육개장이나 뭐 된장찌개 이런 거 좀 한국 식당 가갖고 좀 먹고 싶거든요. 뭐 가끔가다 요리해 먹긴 하는데 근데 그 제가 요리해서 먹는 거는 굉장히 좀 한정적이고 이렇게 큰 도시 갈 때 이게 겸사겸사 한 끼 정도는 뭐 한두 끼 정도는 이렇게 한식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. 조금 이게 외국 나와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서
아, 이게 아,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먹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뭐 현지에서 이제 살면서 현지식으로 많이 이제 동화돼서 이제 살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 먹는 거는 이 완전 그런 현지 사람 현지화에 이렇게 동화돼 가지고 100% 현지식으로만 먹는 거는 조금 힘든 것 같고, 아, 여기 현지 애들이 먹는 가장 저렴한 식당 뭐 이런 데 가서 저는 잘 먹고 맛있게 먹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막 가끔 이제 생각나는 거죠. 이제 뭔가 그 한국적인 그 특유의 그 매콤함과 그 매운맛, 된장 베이스의 그런 음식들.